안녕하세요.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펫팸족을 위한 국내 여행지를 찾아 소개하는 드론 트래블러입니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롭다 못해 이제는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만 같은 날이 이어지네요.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현재 5월 24일까지 시범적으로 평일에만 반려견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니 애견인께는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방문 전에 알고 가면 좋은 점들과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곳은 원래 채석장이었던 부지였는데 거제 외도의 포타니아를 조성한 고 이창호 선생이 부지를 매입해 관광농원으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약 3만 2천 평 대지의 13개의 테마공간과 함께 어우러진 특색있는 산책길들의 계절마다 다른 꽃들로 장식하고 있으며 식물원의 재배적 기능과 공원적, 전시적 기능을 혼합하여 자연이 주는 쉼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봄에는 수선화, 튤립,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쿠카, 겨울에는 눈썰매장, 레이저 불빛으로 다채로움을 더해주며 정상에는 채석장의 모습이 남아있는 달빛 폭포와 아산만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5월 26일까지 튤립 수선화 축제 기간인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튤립이 많이 시들어 있었네요. 보고 싶은 튤립을 다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네요. 이곳은 입장료가 있는 곳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에 남겨놓을 테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 계절 꽃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하필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날이었네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신 후 방문 날짜를 잡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네이버페이로 예매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분은 네이버페이 예약 구매를 이용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여행지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려야겠죠. 먼저 좋았던 점은 나무 그늘이 많아 시원한 산책로를 걸으며 알록달록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꽃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힐링되는 시간이었으며 동물 체험도 할 수 있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해봅니다. 5월 24일까지 평일에만 시범적으로 반려견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형견 기준으로 반려견은 유모차나 배낭 등의 반려견을 싣고 이동하셔야 하는데 사진을 찍거나 할 때는 예외라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몸무게 초과라 입장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뜨거운 차에 둘 수가 없어서 유모차를 빌려보려 사무실 직원께 문의했더니 강아지가 순둥순둥하니 패티켓 잘 지켜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줄을 최대한 짧게 잡아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약속한 후 입장을 할 수 있었네요. 허락해주신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입구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하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4월, 5월 개화 시기인 튤립과 수선화, 억만송이 봄꽃축제가 5월 26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변으로 더위에 많이 시들어 있어 아쉬웠으며 다른 꽃으로 수시로 교체한다고 하니 이후에 다녀오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5월 이벤트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약 7분간 불꽃 축제도 한다고 하니 주말에 다녀오실 분들도 눈여겨볼만 하겠죠. 먹거리도 빠질 수 없는데요. 피나클랜드 내에는 먹거리 장터와 카페가 있어 시장하실 때 언제든지 다양한 음식을 유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천천히 즐기시면 좋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피나클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나클랜드 솔직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많이라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